안녕하세요, 장재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예린 양이랑 필드에 나와서 필드 레슨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강남선백CC였습니다. 저희가 한 재작년 네. 정도 왔었나요? 네네. 예린 양이 머리 올릴 때 강남선백CC에 왔어요. 네. 그때 머리 올릴 때 엄청 잘 쳤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 둘이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예린 양을 위주로 필드 레슨. 네? 예, 공 한 다섯 개씩 쳐도 되니까 네. 예린이 반 프로 만들기. 그 오늘 예린 양한테 필드 레슨 엄청 해줘가지고 잘 쳐야 돼요. 네. 네, 잘 치고 이거 배운 거 써먹어가지고 네. 싱글 쳐야죠. 그쵸. 네. 네. 요즘에 근데 라운딩을 좀 했었잖아요. 두 번 나갔어요. 어, 요즘 베스트 막 랍에 막 치고 다니는 것 같던데. 네. 88개? 89개? 근데 예린 양이 스윙도 좋고 거리도 많이 나가고 지금 우리 댓글 중에 골린이 아니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 골린이 맞아요. 근데 진짜 골린이 맞아. 어, 지금 시작한 지 2년 다 돼가지고 2년 조금 안 됐어. 그렇죠. 근데 리얼로 88을 친 거는 오케이 없잖아요. 아, 오케이는 받았죠. 아, 그 요만한 거 오케이.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오케이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네. 자, 오늘 어쨌건 요즘 라벨을 치고 있는 예린 양 필드 레슨 해서 싱글 치는 거 프로젝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고고!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도는 것만 생각해, 도는 것만.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오른쪽 봤다. 이만큼이나 봐요? 오케이, 어. 고. 편하게, 편하게. 돌아, 돌아, 돌아. 굿샷! 와, 야, 완전 베스트. 어. 이렇게 가야 돼. 와! 지금이 딱 카트께 살짝 왼쪽 본 거야. 와! 와, 아까 저기 봤어, 저기 연습장. 오!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벙커까지 몇이죠? 여기서 한 180만 봐도. 170만 돼도 들어갈 것 같은데? 뻥! 160. 벙커 안에 빠지는 게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이밍을 벙커 쪽으로 보면, 아, 상관없겠구나. 벙커보다 오른쪽. 오른쪽? 어, 무조건 다 튀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벙커가 또 하나 있잖아. 네. 여기 오른쪽. 피해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네. 오른쪽 벙커 빠트리는 생각해도 돼. 이거 왼발. 왼발이 낫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약간 공의 위치가 약간 오른쪽인 거야, 살짝. 공이 오른쪽에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지대로 체중을 약간 왼쪽에 두는 거야. 그렇지, 살짝만. 아. 클럽 좀 위로 들어서 공 보고. 그렇지, 됐어. 잘했어. 벙커 전. 어, 벙커 많이 전. 아. 자, 그리고 지금 물이 있잖아, 이렇게. 네. 어,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젖어 있잖아요. 네. 어드레스를 섰을 때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네. 라이 상태에서 그러면 실제로 드롭이 돼요. 어. 실제로. 그리고 공을 치는데도 지금 물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이 나오죠. 밟아봤을 때. 네. 그러면은 드롭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럴 때는 티를 꽂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온 쪽으로 니얼리스 포인트 가까운 쪽으로 해서 드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가서 드롭을 해야 돼요? 어, 핀에서 가깝지도 멀지 않고 그냥 옆 라인 가까운 쪽으로. 예. 우리가 지금 한 90m 남았다는데 90m 정도? 네. 피칭으로 얼마 가죠? 잘 맞아야지 85? 오케이. 내리막이 살짝 있는데. 그렇죠. 내리막이 살짝 있으면 거리가 좀 더 가요, 쇼다에는. 아. 각도가 더 닫혀 있잖아. 그치? 야, 이렇게. 그쵸. 피칭이 한 40, 한 5, 6도 된단 말이야? 네. 한 6도 돼요. 네. 근데 내리막이면 더 닫혀 있잖아. 그럼 거리가 더 나가는 거야. 가자. 그렇지.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핀이 백핀에 있는데 네. 그린을 넘기면 대부분 어프로치가 되게 어려워요. 좀 더 짧게 쳤어야 되는데 일단 근데 공이 너무 안 맞잖아. 뱀샷 나왔어요. 어떻게 그쵸? 쳤길래 뱀샷 나왔어요? 공을 들었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어. 잔디 상태가 엄청 좋은데. 아, 또 어프로치 진짜 무서운데. 봐봐. 지금 거리가 몇 미터야? 이거 한 15? 그렇지, 15 정도 되거든. 근데 15가 되는데 지금 56도잖아. 네. 56도 가지고 바로 여길 떨어뜨릴 건지 여기를 맞춰서 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봐봐. 근데 뭐 어떻게 칠 건데? 그린 위에를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라인은 좋거든요. 네. 그린을 바로 떨어지면 지금 공간이 별로 없어. 날아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 그냥 앞에. 그렇지. 하나 전 정도 그냥 탁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너가 떨어뜨리는 포인트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약간 훅라이예요. 훅라이. 한 18m 정도 쳐야겠네요. 그쵸. 그렇지. 탁 치고 끝내. 그렇지, 그렇지. 딱 치고 끝내. 그렇지!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내가 어디에 떨어뜨릴 걸 생각을 하고 쳐야 된단 말이야. 그냥 들어가서 맞추면 안 돼요. 여기 봤는데 왜 일로 잘했어, 떨어져? 이것도. 파하고 싶다. 자, 예린 씨. 네. 저쪽 가서 보고 와야죠. 네. 네. 막치면 안 돼요. 네. 경사가 살짝. 오르막.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똑바로 온데, 이거는. 저 사실 맞은편에서 라이브 오는 방법 잘 몰라요. 네. 일단 보세요, 그냥. 네. 치겠습니다. 잠깐만. 자신있게. 넣고 싶어. 잠깐 땡그랑 땡그랑. 자, 우리 오케이 없어 오늘. 오케이. 나이스 보기. 보기. 보기 잘했어. 그렇지. 근데 예린아, 어드레스 했을 때 조금만 더 약간 이렇게 낮춰야 돼. 살짝. 이렇게? 네. 그렇지. 세상 돌려도 돼. 왼쪽으로 너 안 가니까. 와우, 얘 에임이 완전히. 너 좀 있어봐, 있어. 가만있어. 있어봐. 스탠스 있어. 오른발 나와봐. 어디 봤어? 오, 저기.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도 놔둘 때 에이밍을 해. 이렇게. 잘했어. 들어서 감아. 그렇지, 오른쪽 이렇게 낮추고. 그렇지! 240! 이 라인은 어떻게 쳐요? 자, 보세요. 지금 공이 되게 높죠? 네.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 나. 봐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물을 떨어뜨리잖아. 이렇게. 네. 어디로 흘러? 아래로. 그쵸. 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공이 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봐야지, 방향을. 네. 훅이 날 걸 생각하고 치는 거야. 그러면 핀보다 우측 봐야 되니까. 그쵸. 근데 앞에 벙커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거 빠지면 안 해야지. 공 똑바로 놔요? 네, 똑바로 놓으시면 돼요. 백스윙 똑같이 해요? 네, 똑같이 하고 백스윙을 여기서 공이 높기 때문에 위로 드는 순간 더 이거 덮어치면 이건 그냥 왼쪽이야. 옆으로.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빨리 못했어요. 6번 아이언으로. 나이스. 잘했어. 네. 약간 드론하지? 살짝 올라갔다가 평지 같은 느낌? 아닌가? 그냥 오르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크를 하고. 자, 저는 좀 왼쪽 한 네 세 컵? 자, 아가씨. 네. 갔다 오세요. 거리를 재요? 네, 거리 재세요. 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러고 반대 라이를 가서 여기 있는 거를 보고 한번 보고 오는 거야. 라이를 봐요? 그러니까 거기 반대편 라이를 한번 보는 거야. 네. 봤어? 그 네. 반대편 라이가 뭐 같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네. 여긴 거꾸로지? 네. 내가 볼 때는 약간 왼쪽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난 여기가 살짝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요. 그치. 그럼 가다가 살짝 S 같은데? 그러면 왼쪽 한 두 컵? 왼쪽 두 컵. 오케이. 자, 너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걸음수를 셌어. 네. 그러면은 나는 한 발자국이 한 1야드야. 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4발자국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18발이면 어느 정도 가겠다. 계속 그걸 네가 세야 돼, 계속. 16개였고 오르막이니까 저는 18m 쳐볼게요.
아이가 없네. 거리는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나이스. 거리는 괜찮았죠? 완전 잘했어. 반대편 라이브 무조건 봐야 돼요. 네. 계속 보는 습관을 해. 계속. 똑바로 같은데. 오케이. 고개 들면 안 돼. 네. 고개 두고. 자신 있게. 네. 나이스 파! 오케이. 나이스. 몇 미터야? 여기 102미터여서 일단 8번 잡았는데. 8번, 오케이. 8번 치면은 돼요. 8번이 잘 맞으면. 잘 맞으면 좀 넘어갈 것 같기는 해서. 살짝 앞바람이야. 근데 쇼티를 네. 파3에서는 무조건 꽂아야 돼요? 무조건 꽂아야 돼. 왜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티를 안 꽂으면 어디서 하잖아? 그러면 어쨌건 잔디가 껴있어. 네. 공이 맞을 때 잔디가 낀단 말이야. 네. 그럼 티를 꽂으면 살짝 떠있지. 네. 그럼 공과 헤드가 끼는 게 없어, 잔디가. 네. 그럼 거리가 더 나가지 않아요? 아니요, 더 안 나가요. 스피너 많이 먹기 때문에 더 안 나가. 우리가 러프에서 치면 잔디가 길잖아. 네. 그럼 잔디가 많이 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루브에 스피니 안 걸려. 아. 백 들고 스윙. 그렇지. 아이고. 좋아, 좋아. 갈게요. 자, 훨씬 오른쪽 봐야 돼. 훨씬 오른쪽. 이 정도? 오케이, 됐어. 너무 오른쪽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들고. 그렇지! 와! 와! 대박! 오, 나이스! 와! 연습 또 안 해도 돼. 자, 한 컷 볼게요. 내리막이니까. 내리막이 심해요, 내리막이. 좀 살살? 되게 천천히 굴려야 돼, 천천히. 천천히? 살살. 부드럽게. 그렇지. 아, 거리는 맞았는데.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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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마무리. 네. 오, 이 거리가 조금 없네. 쇼퍼팅. 자, 예린이 3번을 파. 파. 네. 하. 가자. 여기 핸디캡 1번은 파4라는데. 네. 핸디캡 거리... 1번은 왜 핸디캡 1번 홀이지? 길어서? 이거는 길어서 좀 길어 보이지 않아요? 거리가 많이 가니까. 자, 보세요. 왼쪽 봐봐. 내려오는데? 무조건 내려와. 그럼 에임이 왼쪽으로. 그렇죠. 저기 카트 있죠? 네. 그린 옆에. 네. 카트 보고 치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 진짜 기네요. 근데 예린이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뭐 긴 거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린아 팔 때 티박스도 올 때 라이브라고? 라이를 무조건 이걸 하세요. 좋다. 잘 쓰네 이제. 백스윙 조금 더 빨리 들어도 돼. 빨리? 훅 들고 확 돌아. 그렇지. 지금 백스윙 되게 좋았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조금만 더 어깨 낮춰. 오케이. 가자. 그렇지. 약간 들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괜찮아. 끝에 맞았어요. 오케이. 오그린 백핀? 지금 봐봐. 야드 지금 두 개 있잖아. 네. 그치. 네. 이럴 때는 저기, 우린 저기야. 우그린이잖아. 그래서 저기 야드지를 보는 거야. 여기 150이 더 가깝지. 네. 근데 이건 좌그린 거 150인 거고, 저거 우측 걸 봐야 돼. 일단 한 200 넘어. 이게 틀리구나. 틀려. 거리가 틀리잖아. 왼쪽 그린이 훨씬 앞에 있을 거야. 네. 자, 여기는 어차피 투원이 안 돼요. 여긴 평지니까 똑같이 치면 되죠? 몸을 확 돌려서. 확 왼쪽 힙을. 그렇지. 오.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에임도 잘 봤어. 지금 딱 핀 본 거야. 들어서. 그렇지. 와. 야. 오, 나이스. 오. 그렇지. 방금 진짜 잘 맞았어요. 그렇지. 지금 완전 싹 빠지잖아, 힙이. 이렇게 맞아야 돼. 제가 50도가 잘 맞으면 65 정도 나가고. 피칭이 얼마 나간다고? 80인데 잘 맞으면 85까지 나가요. 지금 거리는? 75m 남았대요. 75. 50도 치면 되겠다. 70 봐도 돼. 70 안 나가는데? 나가. 봐봐. 우드랑 똑같이 치는 거야. 지금 예린이가 문제가 지금 헤드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돌아서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 그렇지.
얘 땡길까봐 무서워요. 아, 안 땡겨, 안 땡겨. 어, 방향만 네가 잘 보면 돼. 방향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가자. 들어서. 으아, 깠어요!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봐봐, 예린아. 내리막이 심하잖아, 그치? 네. 어. 그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어, 느낌이 조금 짧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확실하게 딱 좀 자신있게 쳐가지고, 내려놓고. 그냥 오르막 퍼팅으로. 보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 내리막이잖아, 그치? 네. 헤드를 살짝 열어. 열어요? 이렇게? 어,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거리가 더 가요, 안 가요? 더 안 가요. 그치. 그러면 스윙이 좀 더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 커져야 돼요. 그렇지. 어. 근데 저 에이밍 맞아요? 어. 조금만 더 오른쪽. 보고, 약간 체중이 좀 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고, 인사이드는 없어. 클럽을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야 돼. 자식이 쳐봐, 그렇게 빵. 그렇지. 어. 근데 디봇은 앞에 나는데 상관없어요? 어우, 좋아요. 훨씬 오른쪽, 훨씬 오른쪽. 오케이.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그렇지. 아. 아. 너무 찍네. 어, 그렇게 빠지면. 이거는 실제로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인공장애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드롭해요? 드롭이 돼요. 그냥 어. 집어서. 그렇죠. 옆으로, 그러니까 마크를 항상 하고 원래 집는 거예요. 아, 여기도요? 네, 마크를 하고 드롭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흐르잖아. 네. 한 번, 두 번 해서 또 흘러서 들어가지? 네. 그러면 두 번째 드롭했을 때 떨어진 지점에다가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야. 아.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기서 투퍼팅 오케이. 자, 볼 볼까? 어. 꽂으시고 네. 라이를 맞추세요. 들어오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오케이 가만 그렇지 예린이는 감는 것만 생각해 감는 것만 자 왼쪽으로 감으면 돼 쭉 들어서 그렇지 와 와 어? 컸어 와 어 그러니까 120... 7번 120 간다 그랬잖아. 어. 거리 늘었어요. 프로님 저런 데에서는 네. 만약에 러프가 그린이랑 좀 가까우면 네. 퍼팅 해도 돼요? 어...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에요. 좀 가까우면 퍼팅 해도 돼요? 어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봄이랑 가을에는 네. 잔디가 거의 죽어 있잖아요. 네. 퍼터 해도 돼요. 자 항상 밑에서 뭐가 돼 밑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리 1, 2, 3, 4, 어프로치도 똑같이. 6, 7, 8, 9, 10. 어. 10에 내리막 있으니까. 나한테 10이니까 너한테 한 13중 되겠지? 저쪽 항상 제가 어프로치하면 왼쪽으로 가지니까 조금. 아니 이건 바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 힘이 빡 들어가면 안 돼. 지나가게.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소프트하게 맞는 거야. 소프트하게. 자, 10밖에 안 돼. 어. 잘했어. 아, 그만 가. 어, 잘했어. 내리막이 좀 심했던 거야. 예린이는 항상 보긴 해야 돼. 자, 이거 능파야. 저? 응. 어, 그러네. 둘, 셋. 항상 패세요. 셋, 오르막, 넷. 네. 아까 슬라이스 라이였으니까 왼쪽 한 컵. 자, 고개만 안 돌아가. 어, 어깨 딱 가만히 있고, 척추 딱 고정. 잘 봤어. 잘 봤어. 자신있게. 들어갔다. 오, 나이스. 우와! 우와! 나이스. 우와! 오, 나이스. 봐봐, 예린아. 앞바람이 좀 불잖아. 네. 이럴 때는. 그러면 티를 살짝 더 낮춰도 돼. 앞바람이 불 때는요? 아, 앞바람이 불 때는. 공이 좀 낮게 가야 되잖아. 공이 푹 하고 떠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요만큼? 어.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추는 거야. 그럼 뒷바람 불 때는? 높게. 그렇죠.
그렇지. 아, 봐봐. 앞바람 불 때는 특히 맞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안 돼. 그럼 공이 더 뜬단 말이야. 치고 나서 오른쪽에 이렇게 좀 나와줘도 돼. 앞바람 불 때는. 그렇지, 그렇지. 아, 자, 감는다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네. 그렇지. 와. 굿샷. 근데 또 드로우가 안 났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잘했어. 이 홀은 또 좁아요. 근데 방금도 페이드죠? 아,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아, 저 정도면 스트레이트야.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지금 벙커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에 벙커가 있는데 핀도 오른쪽. 핀도 오른쪽이야. 네. 그러면 그린을 올려놓는 게 더 좋잖아. 그럼 가운데를 보고 공략을 아니, 하고? 아니, 아니. 이거는 오른쪽을 봐도 되긴 해. 왜냐면 약간 드로우 날 걸 생각을 해도 돼. 핀이랑 벙커 사이 볼게요. 네. 핀을 봐도 되겠는데? 그냥? 어, 그냥 핀 봐, 핀. 175는 못 나갈 텐데. 175에 앞바람 한 190 쳐야 돼, 사실 이거. 자, 앞바람이 불고 감을 때는 그렇지. 들어서 확실하게 감아 들고 그렇지. 온 해주세요. 아, 아깝다. 한 170, 175 나간 거야. 잘했어. 오, 프라님 온했어요. 올라갔어. 어프로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엣지인 줄 알았는데. 와, 와. 잘 맞았잖아. 네. 거리가 늘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이렇게 멀 때도 걸어갔다 와요? 아, 당연하죠. 무조건 갔다 오세요. 예, 항상 퍼팅을 할 때는 무조건 일단 걸음수를 재야 돼요. 예, 뭐 아마추어 분들 그냥 오셔가지고 눈대중으로 보고 캐디언니 몇 미터예요? 네.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갔다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곱장 똑같은 곱장을 와도 똑같은데 안 떨어지거든요. 슬라이스 라이인 것 같아요. 프라님, 저는 네. 라이를 왼 이렇게 슬라이스로 봤거든요. 아, 맞습니다. 슬라이스고 지금 40발자국 걸어갔다 왔으니까. 네. 40발자국이요? 네. 아, 오케이. 근데 라이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여기는. 네. 자, 이런 거는 네. 풀컵에 넣는다 생각은 당연히 하면 안 돼요. 붙인다고 생각하고. 40발자국이 오르막이야.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 퍼터 한번 보면은 퍼터를 할 때 이런 거는 너무 손목을 끝까지 안 쓰면 안 돼. 이런 거는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손목이 툭 풀어져야 돼, 이렇게. 손목이 약간 써줘야 돼. 이렇게요? 그렇지. 백할 때는? 백도 살짝 써도 돼. 이거 40발자국이잖아. 살짝 썼다가 살짝 손목을 써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많이 굴러. 이렇게 꽝 때리면 안 되죠? 꽝 때리면 안 되고. 손목을 살짝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더 어깨가 열리지? 아, 저거. 아, 그렇지. 아, 살짝 끈다고 끈 거야. 아, 그거 훨씬 더 세야 돼. 자, 40발자국이야, 50발자국이야, 그냥. 아, 푹 크게 들어서 팍. 잘못 맞았어요. 어렵다. 아, 어렵죠. 네. 롱퍼팅은 손목을 살짝 써줘야 돼. 아, 이렇게. 자, 이거 투퍼팅 하면은 보기야. 예린이는 항상 보기만 해도 돼. 지금 투원에 원퍼트 했으니까 파찬스예요. 네. 이거 투퍼팅만 하면 돼. 근처에 갖다 놓는 거야, 근처에. 10. 10m. 좀만 더 왼쪽, 좀만 더 왼쪽. 10m. 고개, 좀만 더 왼쪽. 됐어. 고개 들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들어가! 잘했어! 아! 저거는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신있게 네. 해야지 들어가지. 여기 일단은 하나. 1.5. 여기 홍라이. 네. 오른쪽 끝 보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자, 고개 따라가면 더 훅라인은 훅을 더 많이 먹어요. 따라가지 말고. 아, 나이스! 우와! 나이스, 보기. 보기. 오케이. 슬라이스 홀이면 그냥. 자, 슬라이스 홀이 뭐냐. 홀은 이렇게 생겼는데, 티박스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 보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사람들이 잘못 꽂아요. 보고 티박스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그냥 오른쪽 보고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니까 슬라이스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에이밍은 똑같이 가운데 그렇죠. 보고 치면 네. 되는 거죠. 저기 그린 오른쪽 끝 보고 치시면 돼요. 그린 오른쪽 끝이요? 네. 자, 백스윙 들 때 예린이가 오른쪽 어깨 좀 더 낮추고 그렇지 그쪽으로 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임팩트 맞힐 때 움찔하지 말고
과감하게. 근데 너무 오른쪽을 좀 봤네. 오케이, 잘 봤어. 안쪽으로 드는 거야. 백스윙 인사이드로 과감하게. 와, 와! 오늘 제일 잘 맞았다. 와, 이거 오자공이에요. 부모님. 이야, 굿샷. 이거 진짜 이쁜 드로우 나왔습니다. 지금 115m 남았으니까 8번 아이언으로 세게 쳐서. 아, 이것도 공이 발보다 높겠네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훅 그렇죠, 나서. 약간 훅 나죠. 오른쪽 보고. 그렇지. 공이 발보다 높으면 무조건 훅이 난다 생각하세요. 그럼 방향을 좀 더 오른쪽을 보고 백스윙을 낮게. 근데 아이언이 숏 아이언이기 때문에 뭐 미드 아이언이어서 공을 공위치를 뭐 왼쪽에 두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이 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붙었어, 붙었어. 어? 저는 여기서 봤을 땐 똑바로 보이는데. 똑바로. 똑바로. 아니 훅나이 같은데? 이쪽이 약간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오른쪽 끝 볼까요? 안 되나? 한 컵 봐야 돼요? 아, 바로다. 바로? 어. 내가 맞았어. 자, 내리막이죠. 내리막이에요? 네. 저 버디 찬스? 야, 넌 버디야. 내리막. 아, 잘했어. 자, 땡그랑. 넵. 으아, 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이리 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퍼트 할 때 예리니까 약간 드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거든? 네. 잘 봤는데? 보면 바로 보고 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 건 저쪽 안 봐도 돼, 일단.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근데 쇼퍼팅이잖아. 좀 귀로 들어도 되거든? 근데 예린이 치고 나서 조금 들어. 그니까 이렇게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치고 나서 이 피니쉬를 약간 낮게 있어야 돼. 샷도 마찬가지야. 치고 나서 이렇게 낮게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다 들어요. 펑크 우측 끝라인. 오른쪽에 약간 낮춰놓고 더 인사이드. 그렇지, 그렇게 들어야 돼. 쳐볼게요. 저기 벙까지 얼마예요? 맞으면 들어가겠네. 자, 이건 좀 과감하게 한번 쳐보자. 조금 더 카트보다 오른쪽. 오케이, 인사이드로. 우와. 와, 오, 펑크 안 빠졌어요. 조금 탑볼 맞긴 했어. 아, 진짜요?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황이 포대 그린이잖아. 네. 짧으면 이거 그냥 하강이야. 계속 내려와. 6번을 쳐볼까요? 6번 쳐야 돼. 지금 115m 남았는데 6번으로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치면 돼. 6번 다 치면 돼, 그냥. 에임 잘 봤어. 자신 있게 들어서. 자, 이런 라이에서 어프로치하면 네. 체중 오른쪽에 실어요? 근데 쇼다인 어프로치는 이런 라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로프트가 많이 더 누워 있잖아. 그럼 체중 똑같이 왼쪽에 둬요? 살짝 왼쪽에 둬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간. 20m? 네. 몸을 열어준다. 쭉 들고. 그렇지! 오! 오,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엄청 좋았어. 이거 옆 라이 같은데요? 네, 훅 라이네요. 훅 라이에요? 네, 아까 훅 라이 같아. 하나, 둘, 세 개의 오르막. 그린이 너무 조금 안 좋네. 손을 홀컷 방향 쪽으로 보내줘봐. 이렇게 치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 너무 쎄, 너무 쎄. 아, 큰일 났다. 내리막 라인. 거의 똑바로 보고. 자, 이거는 보기 팟. 네. 낼 수 있습니다. 내리막이니까. 내리막 많아요. 톡. 네.
그렇지. 오! 오. 보기. 나이스 보기. 어. 벙커 자, 우측 끝 보고. 벙커가 얼마 된다고요? 여기서는 180. 오케이. 벙커를 빠뜨린다 생각하고 치세요. 벙커를 빠뜨린다고요? 네. 그리고 봐봐. 여기 티박스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어, 그러면은 약간 슬라이스. 그렇지. 약간 슬라이스가 살짝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살짝 더 왼쪽. 더 과감하게 감아. 더 과감하게. 너무 왼쪽 같죠? 어, 이거 너무 오른쪽인데? 너무 왼쪽 보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안쪽으로 들기만 하면 돼. 오케이. 좋다. 안쪽으로 들어서. 와! 뭐였지 방금? 왜? 잔디에 잘... 묻히는 그거였어요? 어, 잘 간 아, 저 퍼펙트한데? 뻥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약간 백스윙을... 바로 들고 아 조금 바로 들고 아 그렇지 이렇게요? 치고 나서 피니쉬 잡고 있어요. 네. 알았죠? 안 맞아도 잡고 있어. 네. 조금만 오른쪽. 오케이. 잘 봤어. 공 보고 그렇지. 여기는 데는 자연스럽게 페이드 나는 거야. 어. 와, 여기는 페이드가. 그렇지. 공이 지금 났잖아, 살짝. 어. 아, 그럼, 아, 낮고 경사도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어, 약간 슬라이스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백스윙을 조금 더 올라가게 백스윙 든 거야. 어. 아. 지금 컨택 되게 잘 맞았잖아, 지금. 네. 어. 좋았어. 여기가 90m 남았는데, 제가 지금 9번이랑 피칭을 튀었거든요. 근데 9번이 잘 맞으면 90이 넘어서. 네. 9번을 좀 짧게 잡고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칭으로 좀 과감하게 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샷 컨디션이 피칭을 과감하게 쳐도 될 것 같아요. 봐봐. 어프로치 했던 것처럼 왼쪽을 열려야 돼. 어, 열려서 피니쉬를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봐. 피니쉬를. 어, 땅. 있어. 스톱, 스톱. 그렇지. 치고 나서 피니쉬 잡고 있는다. 짠. 아. 스톱, 스톱, 스톱. 안 돼. 아. 짠짠짠. 그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네. 못 붙이면 짧게 쳐서 퍼, 어, 오르막 자, 보세요. 퍼트? 자, 일단 걸음수를 재서 하잖아? 네. 그러면 한 열 한 두 발자국 나올 거야. 훅라이야. 와서 뭐 확실하게 훅라이거든? 여러분들 쳐볼게. 근데 이런 걸 너무 짧게 쳐가지고 다시 이게 흐를 수도 있잖아, 그치? 네.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쳐도 돼.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11발자국이었으니까. 근데 뭐 사실 상황이 여기가 좀 오르막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근데. 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m야. 네. 12m? 어. 자, 왼발이 낮잖아. 어. 네. 살짝 체중을 좀 더 왼쪽에 두고, 어. 클럽을. 그렇지. 지나가, 그렇지. 어, 잔디만 스치면 돼, 잔디만. 어. 조금 과감하게 쳐도 돼.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어, 잘했어. 오. 이거. 오른쪽 끝. 그리고. 약간 오르막인데 예린이는 항상 좀 지나가니까 거리를 잘 생각을 해봐. 오케이. 아, 아 이것도 짧아. 좀 짧았다. 자, 땡그랑. 나이스 보기. 아, 네. 보기. 자, 엄청 아까운 거야, 보기가. 어. 자, 예린이 9번을 보기. 보기. 자, 라인홀 끝났습니다. 예린이 몇 개 쳤어요? 저 6개 오버했어요. 와, 저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잘 치더라고. 아. 쇼게임만 조금 하잖아? 네. 어, 진짜로 70대는 금방 칠 것 같아. 근데 쇼게임이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처럼 좀 봄이랑 가을 때는 쇼게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잔디가 거의 죽어있잖아.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예린이가 오늘 총 스코어가 라인홀 했는데 42, 6개 오버를 했어요. 슈퍼 초 리얼로 한 거야. 맞아요. 어, 근데 드라이버도 거리도 한 200m 나가고, 뭐, 세컨 우드도 좋고, 네. 어, 어프로치만 조금 보완하면은 39도 금방 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쵸. 오늘 또 예린이가 내용도 너무 좋았는데,
스코어도 라베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인홀 라베를 쳤어. 또 근데 이거 좀 또 방송 나가면 골린이 진짜 아니라고 막 이거 할 것 같은데 오늘로서 오늘 딱 골린이 졸업하시죠 그냥. 졸업해요? 네, 골린이 졸업하고 프로 도전기. 반프로 도전기. 좀 빠르지? 네. 지금처럼 열심히 연습하시면 네. 내년에는 한 1년 뒤에는 또 팍팍팍 늘어요.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싱글도 치실 수 있기를 네. 빨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